지난 주말 대전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기억하실 텐데요. 이튿날 4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낮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경찰 단속 현장을 최위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 4명이 치여 9살 어린이가 숨진 배승아 양 사고. 불과 하루 뒤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가장이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. 모두 대낮에 일어난 사고입니다. 경찰이 식당이 밀집한 광안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. 단속 시작 30분 만에 한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 감지됩니다.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.049%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. 몇 시쯤에 드셨어요? 한 6시 반? 저녁 6시 반쯤이요. 회사 3시. 잠시 뒤 바로 옆 도로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이 적발됐습니다. 새벽 몇 시까지 드셨나요? 술 기운이 남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. 이번 단속은 점심시간대 부산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요. 단속을 예측할 수 없도록 시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됐습니다. 2시간 만에 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. 낮술로 반주 한두 잔을 모으면 괜찮겠지라는 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안이라는 생각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고. 지난해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례는 5,500여 건으로 2021년보다 5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. 지난 10일에는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난 6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경찰은 다음 달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.